열정으로 노래하라 전국! 소리 질러! 조국의 심장을 지키는 강한 힘을 갖춘 부대 육군 수도군단, 그 중에서도 강한 전투공병, 멋진 전투공병이 있는 부대 Let's be ace 112조공부단에 왔습니다. 예. 자, 오늘 최강의 밀리터리 시간은 과연 어떤 분이 나올지, 지금 어마어마한 실력을 갖춘 13개 팀이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인기상, 우수상, 최우상 세 팀에게 포상 휴가가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최우상을 받으신 분은 연말에 왕중왕전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자, 오늘 정말 예상치 못한 실력자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면서 첫 번째 참가팀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이니 주얼리 나와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샤이니 주얼리입니다. 자, 일단 그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샤이니 주얼링, 이거 무슨 뜻입니까? 저희의 팀명은 예철이 병장의 빛날 희 샤이닝과 저의 이름인 보석 주얼리를 따서 샤이닝 주얼리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좋습니다. 전군 노래자랑 여기 무조건 나와야 된다. 이유가 있을까요? 뭐? 전군 노래장을 즐겨 보는 편인데 지난 회차 중에 노래와 랩을 엄청나게 잘 하셔서 최우수상을 거머쥐신. Give up for two times, I come back on my third. Give up for two times, I come back on my third. 절대로 포기가 지겐 this my ball. 저도 여기 꼭 출연하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 저희 부대에서 이걸 진행하게 돼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찐팬입니다. 저희 제작진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뭐 그럼 박채아 소희의 그 약간 그 랩을 오마주한 느낌입니까? 어떻습니까? 랩보다는 노래로 준비를 했습니다. 노래를 준비하셨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노래를 더 잘 부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를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한 페이지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기대하면서 첫 번째 팀의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샤이니 주얼리 박수 주세요. 예. 고! 솔직히 말할 게 많이 기다려왔어 너도 그랬을 거란 믿어 오늘이 오길 매일 같이 달력을 보면서 솔직히 나에게도 지금 이 순간은 꿈만 같아 너와 함께라 오늘을 위해 꽤 많은 걸 준비해봤어 All of you and I 다른 건 다 제쳐두고 팀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팀은요,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헬스보이 트리오 나와주세요. 네. 뭔가 근육이 느껴져.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 지금 헬스보이 트리오 운동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 셋이 모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저희가 이제 117호 공병단 중에서도 교량 중대라 이제 다리를 짓는 중대다 보니까 힘이 필요하지. 예. 그래서 이제 체단실을 자주 이용하는데 제가 벤치를 들다가 깔린 적이 한 번 있는데. 무게가 꽤 될 텐데. 그때 이 두 친구들이 도와주면서 친해져가지고 헬스보이 트리오가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생명의 은인이네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자, 근데 이 팀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단장님의 길을 받았다. 이거 뭡니까? 제가 단장님 모시고 있는 1호차 운전병인데 부럽습니다. 네, 네. 단장님과 독대할 기회가 많다 보니까 단장님 이번에 전군 노래자랑 참여하게 됐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렇게 미소를 띄워주시면서 도전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 응원하겠다 이렇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단장님 모시면서 노래도 좀 불러주십니까? 아, 단장님과 운행할 때는 오직 라디오만 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분의 노래 한번 이제 청해 드려야 되는데 어떤 노래 준비하셨습니까? 저희는 SG 워너비 내 사람이라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SG 워너비 내 사람, 박수 부탁드릴게요. 예! 하나 둘 셋 넷 워 없어서 맘 놓고 웃어본 적도 없는 그대 사랑합니다.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울고 웃어주던 그댈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해주고 싶어. 안녕 내 사랑 그대여, 이젠 내가 지켜줄게요. 못난 날 믿고 참고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안녕 내 사랑 그대여, 영원토록 사랑할게요. 다시 모실 분은요 노래 선정부터 독특합니다. 그분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공병단 117호 공병단의 단 본부 중대 상병 박현식입니다. 자, 근데 오늘 준비한 무대가 좀 독특합니다. 네, 어떤 무대죠? 아이브의 러브 다이브 준비했습니다. 아, 이거 쉽지 않은 노래인데, 아, 요거를 선택하신 이유를 좀 물어봐도 될까요? 네, 사실 아이브가 제 전 여자친구가 남긴 이제 흔적이자 선물 같은 그룹입니다. 아, 예. 아, 너무 좋아했던 뭐 사연이 있었나 봐요? 아, 그 전 여자친구가 이제 저에게 아이브를 알게 해줬는데 같이 보다 보니까 너무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제 제 곁에 없지만 이제 저에게 새로운 사랑이 시작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이브가 전 여친이 남긴 흔적이다라고 했는데 뭐 전 여친에게 뭐 혹시 방송을 또 볼 수 있으니까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잘 지내냐? 아이브를 알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진짜 너무 고마워. 잘 지내라. 좋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응원이 필요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화이팅! 네가 참 궁금해, 그건 너도 마찬가지. 이거면 충분해, 좁고 좁는 이런 놀이. 눈동자래로 감추고 있는 거. Yeah, it's so bad, it's good. 난 그 마음을 좀 봐야겠어. Narcissistic, my God, I love it. 서로를 비춘 밤, 아름다운 까만 눈빛. 더 빠져 깊이 넌 내게로, 난 내게로. 숨 참고 love die, 숨 참고 love die, 숨 참고 love die, 숨 참고 love die.
숨 참고 love die. 아 정말 대단한 무대였습니다. 아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아, 제 실력에 한 30%밖에 나오지 않아서 좀 아쉬웠지만 아, 더 하셨으면 저희가 부담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아 무대가 정말 뜨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팀 모셔보겠습니다. 1175 공병단은 내 운명이다 라고 얘기하신 분입니다. 나와주십시오. 네. 룩 더 어 좋습니다. 1175 공병단은 내 운명이다.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어떤 분이 운명입니까? 아 제가 어린 시절에 그 부대 근처에서 지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미 저희 부대를 많이 좀 경험을 했었는데 아, 이 근처에 사셨군요? 예, 네. 그래서 그 자리 배치가 저희 제가 봤던 부대로 배치가 돼서 좀 굉장히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 이게 진짜 운명이네요. 그 어린 시절에 봤을 때 여기는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좀 무섭고 아직은 좀 먼 이야기일 줄 알았습니다. 아, 근데 직접 들어와서 생활을 해보니 직접 와보니까 같이 지내는 그 용사들도 너무 좋고 그 간부님이랑 특히 저희 대대장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행복하게 군생활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예. 김일병은 혹시 운명 같다라고 느낀 적은 없으십니까? 예, 저희 서양관에서 이제 밴드 결성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 그때 전국 노래자랑 신청 소식을 접하게 됐고 아직 밴드는 결성하지 않았지만은 멋진 무대 한번 만들어보고 돌아가서 이제 밴드 결성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이 정말 이 부대가 운명처럼 느껴지겠습니다. 네. 어떤 노래 준비를 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랩을 좋아하고 여기 신지원 일병은 이제 발라드를 좋아하기 때문에 각자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노래 찾다가 이제 긱스의 오피셜리 미싱유라는 노래를 이제 선곡하게 됐습니다. 지루한 스캔들 내 안티팬들이 돼버린 내 주위 사람과 불리한 게임을 하기도 전에 호버를 쳤지만 just pain for your skin to it but can't be single 사랑 노래 들어도 외도 멜로디 제 행동 하나하나 모두 다 외로움이 됐어 I'm officially missing you 나타난 너지만 아직 날 괴롭히네 나에겐 너 하나뿐인 걸 너 때문에 아파하는 걸 잊으려고 노력해봐도 잘 안 돼 널 미워하는 걸 또한 너무 어려워 날 몰라주는 너도 서러워 I'm officially missing you Officially missing you 감사합니다. 건강하여 경례 충성 저희가 네. 1년 이상 여자친구가 없는 기간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휴가를 따고 3대3 미팅을 하기 위해서 모이게 된 팀입니다. 자 그럼 우리 세 분이 준비한 노래 어떤 게 있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하늘을 날리다라는 곡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뭐 이유가 있을까요 따로? 네. 우리의 결국 목표는 무엇인가? 결국 미팅을 하고 여자친구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때의 기분은 마치 네. 하늘을 달리는 기분일 것이다. 마른 하늘에 달려 나 그대에게 한 기스만 있으면 내 몸 부서진대도 좋아 소름놈 태양 가까이 날아 두 다리 모두 녹아내 이번에 모실 분은요 남다른 목적을 갖고 왔다라는 분입니다. 어떤 분인지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네. 독특한 슬로건입니다. 용사를 찾습니다. 이 어떤 모사연일까요? 제가 사실 출연할 의지가 없었는데 우리 부대 용사 중에 한 분이 저를 노래를 잘한다고 추천을 해줘서. 그렇게 참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용사가 누군지 궁금합니다. 왜 모를까요? 추천해줬으면 당연히 알 텐데. 제가 입대하고는 부대 행사에서는 참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노래를 들어본 인원이 없을 텐데. 좋습니다. 그러면 용사를 찾으러 나왔으니까 추천하신 용사분 한번 손 한번 좀 들어주시면 돌아드십시오. 어떤 분입니까? 아 돌아드십시오. 어떤 분입니까? 아 저분이군. 아이브를 좋아하시는 우리 박현식 상병.
잠깐만요.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왜 추천하게 되신 겁니까? 네. 아, 제가 노래를 부르는 거를 직접 들어본 적은 없는데 예? 이제 잘 부른다는 소문이 너무 자자해서. 아, 들어본 적이 전혀 없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아, 어떻습니까 이거? 전혀 몰랐습니다. 이게 네네. 아, 예상 밖이에요? 네, 네네. 맞습니다. 일단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현실을 위해서 열심히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노래 선곡하셨습니까? 제 목소리를 좀 잘 돋보일 수 있게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성공했습니다. 아, 모든 날 모든 순간 박수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오, 잘해!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이제는 내가 그대 지킬 테니. 알 수 없는 미래지만 네 품속에 있는 지금 순간순간이 영원했으면 해. 우어갈게 바람이 추운 날에 햇살 눈부신 어떤 날에 너에게로 처음 내게 왔던 그날처럼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 자, 이번에는 모실 분은요 에이스를 자청하고 있습니다. 어떤 에이스인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자, 근데 왜 청룡대대 에이스듀오다? 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일단 저희 둘 다 그 지뢰 운용병이라는 직책을 받아서 군복무를 하고 있고, 지뢰에 대해서 그 대대에서 가장 잘한다고 당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임무 수행에 있어서 가장 에이스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뭐 다들 인정하는 분위기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옆에 있는 지금 박현수 상병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교육 훈련 과정에서 저희 상급 부대인 군단에서 전체 2등 수상도 하고. 오, 2등, 2등. 예, 예. 저는 수상 같은 건 없긴 한데 그런 교육 훈련에서 인정을 받아서 이제 조교로서 좀 임했었습니다. 오, 대단합니다. 예. 자, 노래도 에이스인지는 모릅니다. 오늘 또 노래 자랑이기 때문에 노래는 어떤 노래 선택하셨습니까? 노래는 정승환의 너였다면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너였다면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어려운지 애를 쓰는 나를 제대로 봐주는 게 너 하나에 이토록 아플 수 있음에 놀라곤 해. 고단했던 하루 나는 꿈을 꿔도 아파. 너였다면 어떨 것 같아. 이런 미친 날들이 내 하루가 되면 말야 너도 나만큼 혼자 부서져 본다면 알게 될까. 가슴이
자, 열정으로 노래하고 있는 전군 노래자랑 정말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여러분 더 뜨겁게 만들어 드릴까요? 뜨겁고 싶습니까? 1270 공민단 명예 부대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큰 함성이 필요합니다. 신일파 걸그룹 라이사! 저희가 전군 노래자랑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찾아왔는데요. 너무 큰 호응을 해주셔가지고 오히려 저희가 더 응원을 얻어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훈련하시느라 많이 지치고 힘드실 때도 많을 테지만 건강하게 국방의 의무를 잘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부 참가 팀을 봤는데 여기서 최우수 후보입니다. 후보 현재까지 1위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등 누굽니까? 와우, 현재 1등 제가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부 최우수상 후보는요. 바로 이분입니다. 다시 넘겨볼 수 있는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그댄 멀리 떠면 다시 Narcissistic, my God, I love it. 서로를 비춘 밤 투한 너무 어려워 날 몰라주는 너도 서러워 I'm officially missing you 그대 마음속으로 영원토록 달려갈 거야 순간순간이 영원에 스며내 후보는요.
바로 이분입니다. 이민재 하사님. 아, 이민재 하사님. 네, 잠깐 모시겠습니다. 아, 자, 지금 일단 현재까지 1등인데 또 2부에 또 엄청난 참가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뒤집어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예상 못했는데 이 정도 인기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계속해서 굳힐지 아니면 새로운 강자가 나타날지 여러분 또 뒤에 또 2부에 또 엄청난 팀들이 있거든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라이썬 마지막 좀 인사 한번 좀 해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둘, 셋, 라이썬. 지금까지 라이썬이었습니다. 1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2부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순간순간이 영원의 수면에. 2부의 참가자 모셔보겠습니다. 오늘 순위 예상해보신다면 만족 못했어 아직 배고파하니 너의 왕관은 넘겨워 명반 내려서 냈던 정 해낼 수 있어 나를 지켜봐 내 품에 안으면 또다시 행복해지면 화요비의 그런 일은 이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어려운 노래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